강해 보이진 않지만 또 밤에 되면 야경이 좋겠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네, 드디어 시작된 저의 구정 도피 여행, 이번이 두 번째 방콕 여행이에요. 이번 여행은요, 방콕에 도착해서 바로 내일 제가 크라비 섬으로 떠납니다. 태국에서 최근에 많은 신혼여행객들이 또 찾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섬이죠. 크라비 섬으로 내일 떠나서 그곳에서 총 5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방콕 시내로 돌아와서 쇼핑을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지금 반얀트리 호텔에 체크인을 했고요. 이 반얀트리 호텔은 버티고빠 문바가 있는 굉장히 고층 호텔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이 47층인데 여기서 이렇게 고층 뷰로 밤에 아름다운 방콕의 야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이곳은 지금 너무 덥고 습해요. 약 30도 정도. 서울에 계속 와 추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오늘의 일정은 시암 쇼핑몰, 쇼핑 일정이에요. 벌써 막 오늘 많이 먹어가지고 막 볼살이 막 뼈질 것 같은데, 방콕에서 제가 아주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이제 시암 파라곤 쇼핑센터로 이동해서 쇼핑을 하고, 시암 파라곤은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느낌의 고급 백화점이라고 해요. 지하에는 유명한 구매마트, 우리나라의 SS 푸드마켓 같은 프리미엄 쇼핑몰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맛있는 거를 막 마구마구 사가지고 다 먹어버리겠어. 일본에서 먹던 가치샌드. 마이센 가치샌드. 이제는 도메 마켓에 가가지고 한번 쇼핑을 하면서 먹거리를 다 시작해요. 이것도 샀어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도메 마켓에서 장을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맛있어. 고기도. 이거 두 개만 사고. How much? 155만. 이거 쌀이야. 장을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여기서는 목도리를 팔아요. 목도리.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는 왕팬으로서 기념품 파는 곳에 들어왔는데, 이거 해리포터 책도 있고, 너무 귀여워. 이 부엉이 인형도 있고요. 지금 해리포터 직파인을 파는 저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디움 레비오스. 와! Hello everyone, welcome to Levander's. It's a very exciting day here at Levander's. This is a wand made of birch wood, 11.5 inches, rather springy. 상의가 마법사를 선택하였군요. I'm going to try this one. I believe Ollivander made it himself. Martins. Now, ladies and gentlemen.
이곳은 이제 시암 디스커버리로 넘어가는 연결 통로입니다. 시암 파라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화점이라서 각종 명품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시암 센터는 중간에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음식점 그리고 이제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시암 디스커버리는 요즘 생긴 지 가장 얼마 안 되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에서 각종 인테리어 소품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갈게요. 안녕. 진짜 100% 망고다. 진짜 진해요. 마이센에서 샀던 가츠 샌드. 대박 사건. 큰일 날 뻔. 오랜만에 먹는 튀긴 무언가. 맛있어요. 바가지 소스, 바가지. 나이키가 너무 비싸요. 운동화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근데 또 올라와서 운동을 꼭 해야 하다 보면 신발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키가 너무 비싸요. 진짜 비싸요. 저 기본 디자인이 18만원으로 하고 있어요. 디자인이 다 옛날 것들만 있고 신상이 없어. 방콕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요 꼭 운동화를 챙겨오시고 나이키와 아디다스에서는 절대 쇼핑을 하지 마세요. 너무 비싸요. 그렇습니다. 시암 파라곤 4층에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지금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다다음이면 저희 차례. 이곳은 생선 요리가 유명하고요. 튀긴 생선 요리,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게를 가져다가 하는 크랩 요리를. 나는 저 게가 그냥 장식용인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막 움직이는 애를 지금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 34! 저쪽이다. 막 주스가 나왔어요. 크랩이 나왔어요.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이 안쪽에 이렇게. 이게 시그니처 메뉴인 시베스. 느끼함을 대비한 솜땀 샐러드. 그린티 and 원 카푸치노. 아, 카라멜. 예. 고디바. 안녕하세요. 자다 깨가 지금은 새벽 방콕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오늘이 드디어
태국의 크라비 섬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지금 얼굴이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잤더니 띵띵 부었어. 근데 어제 이게 보디바 초콜릿을 샀거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15,000원어치 초콜릿. 보디바 초콜릿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비싸요. 아침에 일어나서 초콜릿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카푸치노. 방콕 본무왕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크라비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탈 예정. 이제 내려볼까요? 크라비를 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츠칼트 리저브는 이제 세계 세 개에 있는 리츠칼트 가장 최상위 등급의 호텔인데요. 지난번 발리 여행 때 이제 만다파 리츠칼트 리저브를 갔다 온 다음에 이번에 크라비에 있는 리츠칼트 리저브를 가고 나면 이제 한 군데 남아요. 이번에 가는 크라비 호텔은 얼마나 더 좋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마구 되는데 아직 비행기가 오지 않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 조금 더 먹고 올걸 그랬어요. 30분 동안 엄청 빨리 먹고 나왔는데 네, 그러면 잠시 후에 크라비 도착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크라비 고! 하고 호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 마이 갓. 저쪽으로 나가야 하나 볼 것 같은데. 이쪽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러 갑시다. 크라비. I've been before last year, 2 years ago, Phuket, and Phi Phi Island. Yes. Nice. So we're just waiting for some welcome drinks okay. for you, and then your butler should come here and pick you up and take you. Show you around the level. So we will check in in the room? We'll probably check in around about 2 o'clock okay. Into the room because okay. The guests will check out at 12 so we need some time to clean the room for you. Okay. How many nights already in Bangkok? Just one day. Yeah. The weather is very nice today. Very nice. I mean, yes. It's been so nice for the past 5 days. Oh. No clouds at all. It's really beautiful. Sunset has been amazing. Okay, perfect. Very nice.
when you're ready, I will come and pick you up.